그것은 국내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삼천 개나 되는 구급이 어디야 알려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관해서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신다는 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은 부와 그 자체의 홍보를 알수 있듯이, 피주세계를 보면 하느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가 피지치 못했습니다.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주세계에 선한 하나는 그와 실천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에 그의 실체 대상을 전개해 놓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을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각각 수준과 안수에 의하여 존중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론과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우드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